네, 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87년도에 7살에 처음 컴퓨터를 샀거든요. 그게 그 8086XT. 너무 일찍부터 오락실을 좀 과하게 다녀서 그 부모님이 이제 그만 좀 가고 PC를 사줄 테니까 집에서 이걸 가지고 놀아라 라고 이제 좀 무리해서 그걸 사주셨어요. 그때는 이 지금처럼 PC가 있다고 해서 게임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 GW 베이직 책을 하나 사주셨는데 뭐 컴퓨터도 이거밖에 없고 책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매일 그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면서 컴퓨터랑 이렇게 친해진 그 퍼즐 찾기 이렇게 퍼즐 생성해 놓고 그걸로 길 찾기 그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찾아서 나가는 그런 푸는 게임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키보드도 다 영문밖에 없었던 시절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가 펜으로 한글 그 자판을 써서 글씨가 안 지워지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아버지가 어디서 하나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구해다 주신 게 그때 정확히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를 하나 이제 구해다 주셔가지고 그걸로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도 로터스 옛날에 그것도 일찍 만져봤고 그걸 계산도 이제 그걸로 하고 일찍부터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 인생 영향을 많이 준것 같기도 하고. 대학은 이제 경영학과를 가게 되는데, 근데 고3 때까지도 사실은 친구들하고 계속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RPG 게임 같은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월드맵 만들어 놓고 스토리 넣어서 이렇게 전투하고 뭐 그런, 네, 그런 게임이었어요. 기획도 하고, 코딩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완성을 못했지만, 계속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다가 졸업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시 게임 업계로 돌아오게 돼서, 결국은 이게 뭐 인생의 그런 길이었구나.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컴퓨터가 없던 시절의 기억이 있어야 아 이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 해온 거라서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성장한 저한테는 그냥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는 항상 이걸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일이 돌아와서 이 컴퓨터를 이용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 컴퓨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인터넷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파일 정리를 하고 뭐 폴더 바꾸고 이런 그냥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은 네, 저한테는 그냥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게임과 게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인생 게임은 저한테는 사실 던전 앤 파이터인 것 같고요. 워낙 저의 인생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뭐 다른 사실 선택지라는 게 있지 않은 것 같고 버블버블이라고 제가 오락실에 다니게 됐던 그 계기가 된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어린 저는 그걸 깨지를 못해서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하는 걸 뒤에서 하루 종일 서서 구경했던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분해서 저걸 만드는 사람이 돼서 하루 종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던전 앤 파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액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이제 액션성이 뛰어난 게임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던전 앤 파이터의 액션성은 저는 약간 특별한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여기 입사하고 나서 이 개발 구조를 보고 나서 더 많이 그렇게 느끼게 됐는데 던전 앤 파이터의 전체적인 게임의 설계나 개발 방식이나 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때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초 액션 설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그 액션성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보안이나 어떤 여타 이 최적화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해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 온라인에서의 액션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최초 개발자들의 의지가 이 코드에 녹아 있어요. 그게 정말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 많은 플레이어 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재밌다라는 판단을 많이 받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던전 앤 파이터를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같이 나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갈수 있는 직군을 봤더니 통계 데이터밖에 없어서 사실은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라서 그게 저는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이제 게임 기획으로 시작하신 분들하고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보고
수치 분석을 해서 이 상황을 계산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좀 강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과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발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오랫동안 데이터를 다루고 그리고 다시 순수 개발에 와서 오랫동안 개발을 하면서 나중에 느낀 거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데이터를 많이 보고 다 이제 많이 이해한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기획만 계속 해오거나 개발만 계속 해오신 분들과는 약간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약간 차이점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페스티벌에 처음 나갔을 때 업데이트 발표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보통 이제 진행해 주시는 그 캐스터 분한테 이제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번에 직접 나가서 이 진정성을 한번 네, 보여줘 보자,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진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 보자고 못 이겨서 나갔는데, 그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게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막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모험가 분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저희 그 플레이어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해 그 드린 것 내용도 그렇고 이 발표한 방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매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게 됐는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개발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확한 엔딩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재화 관리라거나 이런 이 패키지 게임을 신경 쓰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분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 동안 이 좀 오랜 시간을 저희 게임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더 저희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런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업데이트도 잘 되고 뭐 이런 소통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분들이 했던 노력을 이제 네,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가장 좀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스로한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많이 있겠지만, 게임을 플레이를 많이 하고 또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이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게임을 많이 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동안 아,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건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개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 개발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형태의 게임을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사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생각으로 여기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이런 계획으로 어떤 플랜을 잡았겠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단순히 게임 개발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게임 개발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또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이 왜?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길을 걷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네컴박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희 그 아들이 어릴 때 거기 살았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 식당 가서 돈가스도 많이 먹고, 그리고 뒤에 그 공원에서 그 모래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좀 네, 오랫동안 좋은 모습으로 잘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덤블과 화이팅입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은 절대 없을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제가 좀 궁금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아마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같은데, 그때 그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나왔는데 그래픽을 구현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파스칼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계속 이제 베이직만 쓰다가 이제 파스칼 책을 산 거죠. 그 책에 그때는 이제 디스켓을 보통 넣어주는 이제 그런 세상이었는데,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실행이 안 되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파스칼을 넣어주진 않았을 테니까 보통 소스코드를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이거 샀으니까 파스칼이 들어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책이 어느 출판사였는지도 기억이 나는 없거든요. 나를 찾아갔어요. 왜 책을 이렇게 파냐고, 이 디스켓에 넣어놨으면 실행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따졌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어린애가 와서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막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난 모르겠으니까 파스칼을 내놔라. 네, 복사를 받아 그거를 받아서 집에 와서 끝끝내 그 소스코드를 해서 돌려보고 만족해서 잤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이야기는 좀 아니긴 하죠.